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의 조철입니다. 자, 2020년 11월 7일 토요일 과천 경마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 휴장 이후에 들어갔던 조철의 첫 번째 예상이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경마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오늘 조철스타일과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 뭐 그런 대로 찍어 먹을 거 찍어 먹고 짭짤하게 그래도 지지는 않고 돌아봤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총 7개 경주 적중이 나왔습니다. 부산 경마가 4경주, 6경주, 7경주, 8경주, 4, 6, 7, 8. 제주교차가 3경주,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총 7개 경주가 적중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주 경마 승부처로 들어갔었는데요. 9번 마 1400리 놓고, 때리고 바치기로 정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장에서 배당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3번 마, 오라군주였죠. 9번, 3번. 2.2배짜리. 한 방으로 배당은 없지만 첫 번째 승부처 찍어 먹고 왔고요. 바로 그 다음 부산 4경주였습니다. 안쪽에 2번 마 베이비라인이 바람이 많이 불었었는데 완전히 꺾어냈습니다. 완전히 꺾어내고 5번 마 페르디도 패션, 페르디도 패션. 자, 쌍복 대가리 놓고. 자, 이한 방으로 때려조진 게 3번 마 반지의 기적이 최저 배당으로 갔는데, 자, 외곽에 11번 마 캐치 더 빅토리였죠. 쌍복식 5번, 11번 시원하게 완장으로 갖다 찍어 먹었습니다. 7.3배짜리.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이었습니다. 2번 베이비라인을 꺾고 3복싱이 5.6배, 3상승은 19. 3배가 나왔습니다. 자, 요런 거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잘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었었는데 3번 마 반지의 기적 같은 게 조철의 대가리는 바로 5번 마 페르드도 패션을 놓고 짭짤한 준배당이었습니다. 5번, 11번, 7.3배 한 방으로 갖다 때려 먹고 딱한 마리 3번 반지의 기적만 받쳤는데 자, 삼상승으로 딱 갖다 들어왔죠. 단통이었습니다. 19.3배. 삼상도 단통이었고요. 자, 5번, 11번, 4경주 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었고, 바로 이어지는 제주 4경주였습니다. 자, 요, 제주 4경주도, 인기 대가리가 6번 마 강남 대가, 요놈이 팔렸었는데, 조철은 아예 달러박스 아나짜리를 대가리로 놓고 갔는데요. 바로 7번 마 개선문을 놓고 갔습니다. 개선문. 개선문을 놓고 고배당까지 노려봤는데 9번 금사자 같은 거 백판까지 노렸는데 금사자가 삼착됐죠. 자, 그래서 6번, 7번, 9번 7대가리 놓고 7번, 6번 자 복승식만 해도 13.0배 짭짤한 배당이 중배당 나왔고 자 거기에 아나짜리 9번 마 금사자가 붙어서 3착으로 오면서 자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도 3복승이 짭짤했습니다. 네, 3복승은 63.9배, 63.9배 시원하게 갔다 또 3복승까지 돌돌 말아 먹었고요. 자 연타적중입니다. 부산 6경주. 자 이번 부산 6경주 역시도 6번 마 청담 드라이브. 임성실이가 완전히 또 대가리 팔려 나갔는데 조철의 대가리 놓고 가는 마필 바로 4번 마 스타아이였죠. 스타아이 쌍승식은 못 먹었지만 복승식으로 한방 4번 10번이었습니다. 록 페가수수 좀덜 팔렸지 아나짜리 4번 10번 4번 10번 주력으로 한방 갖다 꽂으면서 자 요것도 짭짤한 준배당 7.2배짜리 돈 되는 배당이죠. 시원하게 완짱으로 주력 한 방으로 또 때려 먹었습니다. 거기에 2번 마 인디언 파티가 3복으로 들어오면서 10.3배.
자, 요것도 짭짤했고. 그 다음 제주 육경주는 메인 승부로 때렸는데, 야, 이게 4번 마, 동서제왕 놓고 1번 마 회룡포, 4번 1번, 배당에다가 메인 한방 때려놨는데, 야, 4번 1번으로 땡땡 구도 들어오다가, 아, 막판 한 발이 부족해갖고, 8번 삼다오골이 날라 들어오면서, 객길이로 끝났습니다. 2.6배. 뭐 본전 적중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부산 칠경주가 또 짭짤한 배당이었습니다. 2번 마톱 럭키가 대가리 팔렸죠. 톱 럭키. 자, 요놈이 대가리로 팔렸는데, 자, 요거 톱 럭키가 대가리가 아니다. 톱 럭키가 대가리가 아니다. 자, 우리의 놓고 때리는 대가리 바로 12번 마 매직 파트너를 대가리로 놨죠. 매직 파트너 대가리로 놓고, 1번 마톱 메이트입니다. 톱 메이트, 톱 럭키가 아니고. 자, 인기 1위 팔리던 톱럭키 역시나 부러져 버렸는데요. 예, 그래도 준배당이 나왔습니다. 7.1배, 7.1배. 짭짤한 준배당. 쌍승식은 11.9배, 12배 나왔고요. 거기에 2번만 톱럭키 3복승까지 해서 3복승은 9.1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부산 8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이 3번만 파이블레이드는 조철이 주중에 강조를 해드렸던 대가리 마필이고, 7번 마 판타스틱 퀸. 자, 요거는 받쳐만 가고 배당으로 한방 가자 그랬는데, 야, 뭐 7번이 선행 가서 그냥 한 바퀴 돌면서 요것도 본전하고 말았습니다. 3번, 7번 3.2배. 뭐 쌍승식은 뒤집혔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7개 경주 짭짤하게 찍어 먹고 왔는데, 좀 아쉬움이 좀 남았던 경주가, 자, 이게 5경주의 급승부였습니다. 야, 이 아나짜리 백판성이었죠. 12번마 장산 프라이드 5경화니까. 야, 그거를 4번 엔드리스 러닝 천대가리에 붙여서 4번, 12번 A급승부로 제대로 한방 갖다 때렸는데, 3번 페더럴 싣다가 들어오면서, 야, 그 200, 아, 2,400배, 아, 249배, 249배가 들어왔어요. 아무튼 조철의 눈깔에 딱 걸렸던 12번마 장산 프라이드 제대로 좀 아쉬움이 남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금요경마, 그런 대로, 야, 조철 역시도 8개월의 공백이 있었던 그런 예상이었는데, 무난하게 치렀다고 자평을 합니다. 이제 토요일 경마로 또 공은 넘어왔는데요. 어제 금요일 경마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회원분들은 안 들어오셨었는데, 이번 토요일 경마는 어제보다는 조금 더 많은 회원분들이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금주까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 공지를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코로나 이전에 방법하고, 문자 예상이나 음성 예상이나 신청하는 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ARS, SMS 다 이전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전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다. 뭐 계좌번호도 아래 나와 있는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하루 가격도 똑같고, 조철의 직통번호도 똑같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금 계좌 번호, 그래도 혹시나 또 핸드폰에서 지워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자, 신한은행 하진영 계좌고요. 조철의 핸드폰이랑 똑같습니다. 010-6529-0999. 입금 계좌 번호도 똑같고, 조철의 핸드폰 번호와 똑같습니다. 자, 하루 2만 원, 이틀 4만 원, 3일에 5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도 금요일도 우리 그 월정 회원님들이 꽤또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 월정 회원은 상당히 할인을 많이 해드리는 거죠. 월 12회 경마일 4주간입니다. 금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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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토일 12회. 4주 동안 2만 원씩 12회 24만 원인데요.
24만원에서 9만원을 뚝 잘라서 할인해서 15만원입니다. 거의 껌값입니다. 하루에 아마 한 13,000원꼴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정 12회 여러분들께 할인 혜택 드리는 그런 월정 회원 제도니까 12회 받아보시고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새마을 계좌번호 나와 있죠. 자, 월정은 요 계좌로 넣으시면 되겠고, 뭐 월정 신청이나 아니면 그냥 일일 좀 전에 하진영 계좌나 뭐 어떤 걸로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경주 시작하기 전에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계좌가 몰리기 때문에 두 개를 좀 벌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편리하신 대로 메모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입금하시고 난 다음에 꼭 입금자 성함을 조철의 핸드폰에다가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돈만 입금해 놓고 입금자 성함을 연락을 남겨놓으시질 않으면 번호가 몇 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꼭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을 남겨달라.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철의 유튜브 구독자가 이제 한 7천여 분, 7천 명 가까이 돼가는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벌써 만 명이 넘어갔을 건데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했습니다. 조철의 유튜브 구독자 좀 이제 좀 이제 늘려나가야죠. 빨리 구독자 만 명으로 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 조철의 이런 영상 같은 거좀 보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종 모양으로 돼 있는 거 알람을 설정을 해 놓으셔야 조철의 영상이 올라가면 여러분들한테 소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2020년 11월 7일 토요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조철의 지금 그목 상태가 좀안 좋기 때문에 목소리를 좀톤 다운해서 녹음을 할 테니까 목소리가 좀 작게 들어가도 야식이 뭐 목소리가 매가리도 없고 희마리가 없어 이렇게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목이 여러분들 들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를 조금 작게 내려서 하겠습니다. 중간중간도 뭐필 받으면 올라가게 하겠지만은 될수 있으면 조금 목소리를 줄여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토요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먼저 토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조철의 승부처, 조철의 배팅 경주. 자, A급 승부 추천 경주로 들어가는 거. 아, 이게 요거 아니고요. 아, 요거네요. 제가 요걸 잘못 써놨는데. 자, 먼저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조철의 추천 경주. 3, 6, 8, 9, 10, 12. 3, 6, 8, 9, 10, 12. 제주교차는 4경주와 6경주고요. 그 중에 메인 승부가 8경주, 10경주, 12경주. 8경주, 10경주, 12경주. 그 다음에 제주교차는 6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어제 금요경마에서 7개 적중이 나오긴 했는데, 뭐 1-3착으로 아쉬움이 남았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승부처에서 메인 승부 A급 승부에서 여러분들께 때려드려야 그게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오늘 토요경마 승부처에서는 야물게 좀한방 때려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3 6 8 9 10 12 3 6 8 9 10 12 제주교차는 4경주와 6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8경주, 10경주, 12경주, 제주교차는 6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국산 요건 1200, 별정 A형 경주로 펼쳐지는 과천 토요경마 제3경주,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경주로 들어갑니다.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착수는 4착이었지만은 자, 이번 경주 상대 마필드를 워낙 덜덜한 놈들을 만났기 때문에 자, 7번마 신의 아들 뭐 약한 상대 만났고 송재철이가 데뷔전부터 궁합을 맞춰봤는데요. 자, 이놈은 뒷심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7번마 신의 아들 자, 이놈을 대가리로 놓고 제대로 한방 찍어 먹어야 되겠는데요. 후차권이 이놈저놈 많이 팔립니다. 1번 다나은 석세스, 3번 정문 폭주, 4번 올리 위너, 뭐 8번 청산 강호, 9번 청수라이더, 10번 정문 최강, 11번 옥동공주 이런 마필들인데요. 자, 일단 아마 8번만 청산 강호가 대길이 갈것 같아요. 그래서 승부처입니다. 빅토르 기수가 탔고 경주거리 적응도 다 했기 때문에 8번마 청산강호가 빅토르 기수의 기승술로 아마 현장감은 대끼리가 갈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승부처로 가는데 일단 이놈을 뒤로 돌리든 꺾든 뭐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마필이 데뷔전에서 뛰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 그이 흙을 맞으면 좀 대가리를 쳐들고 안 뛰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8번마 청산강호가 이번 경주 역시도 외곽에서 흙을 맞는 그런 전개가 나오기 때문에 뭐 약한 상대를 만나서 들어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은 자, 요거 8번마 청산강호 정도는 이겨볼 수 있는 마필이 숨어 있다. 고놈에다 대고 한방 때리는 경주인데요. 자, 안쪽 게이트 2점이 있는 오랜만에 조철이 좋아하는 지하주 기수가 나왔습니다. 1번마 다나은 석세스, 그 다음에 기습천행 까고 나가서 버티기 시도할 3번마 정문 폭주, 그 다음에 데뷔전 한번 거리 적응을 했던 4번마 올리비노, 안토니오 기수가 또 타서 꽤 팔리겠습니다. 하지만 줄어든 경주 거리가 유리해 보이는 10번마 정문 최강이라는 마필도 가능한 마필이고, 자, 또 이여기가 데뷔전 능검 받고 올라가 있는 11번마 옥동공주도 외곽에서 선입전개로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을 또 보유하고 있어 보인다. 자, 후차권이 열어둡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옥석을 가려내야 되겠죠. 자, 싹뭐 쓸데없이 팔리는 말한 두세 마리 정도는 싹 꺾어내고 7번마 신의 아들을 놓고 8번 청산간호가 아닌 청산강호가 아닌 아나짜리 짭짤한 배당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고놈에다가 한방 제대로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승부 3경주. 자,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과 함께 첫 승부처 시원하게 한방 찍어먹고 가자고요. 3경주였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승부처가 6경주입니다. 아, 이거 목이 아파가지고. 자, 6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국산 6군 1300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6경주 역시도 우리가 믿고 때릴 대가리가 하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국산 5군의 1300. 자, 승군전 맞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김용근이가 기승을 한 외곽의 10번마 언패럴렐드, 뭔 마필 이름을 이따위로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게 좀 쉬운 걸로 좀 전했지.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뛰는 거 보니까 외곽을 돌면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 자, 용근이하고 호흡도 잘 맞춰 있는 것 같고, 자, 약한 상대 만났고, 자, 승군전 맞긴 했습니다만은 5군에 그닥 센 편성에 들어온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자, 5군에 후덜덜한 그런 놈들이 다 상대 마필입니다. 자, 10번마 언패럴렐드, 자, 이놈을 쌍벽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권이 난전입니다. 후차권이 하완시기가 직조로 열심히 갈아놓은 1번마 굿 원더, 그 다음에 안쪽 게이트 2점으로 인고 있는 김덕현이가 기승을 한 기습 선행 까고 나갈 3번마 회복,
다음에 최범현이가 기승을 한 선취입 전개 가능한 자반마 파이팅 나오라. 선행 마필들 앞선에서 싸우다 쓰면 바로 날라올 또 마필이 되겠고요. 조상범위의 5번마 산뜻한 스침. 자, 이놈도 직전 경지에 대가리 까고 이제 승군전 맞았는데, 자, 물론 직전 상대보다는 좀 세지긴 했습니다만은, 자, 상승세의 발걸음, 자, 무시할 수가 없겠고. 6번마 어메이징 위즈입니다. 김정준이가 탔는데요. 자, 이마필도 직전 경주 이동화가 타고 좋은 모습 보이고 승군전 맞았는데, 자, 요마필은 인기마필인데, 자, 요거는 현장에서 별 이상이 없으면 꺾고 가는 인기마. 자, 왜 그러냐? 자, 이거는 직전에 아주 똥편성에서 편하게 앞에 가서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1번, 3번, 10번 다 앞선에 갖다 붙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6번마 어메이징 위즈는 조금 팔리는 인기 마필 중에서는 꺾고 가야 되겠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현종이가 기승을 한 8번마 챌린지 삭스까지 이제 승군에서 한번 걸음 재봤습니다. 자, 요 정도 마필들인데, 자, 이 마필 안에서 끝나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필요 없는 인기마들, 일단 6번마 어메이징 위즈는 한 마리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한두 마리 정도 꺾고, 10번마 언패럴렐드, 자, 요놈을 쌍복식 대가리 놓고, 자, 이놈은 쌍승식까지 그냥 왔다. 뭐 부담중량까지 덜어냈죠. 그래서 용근히 믿고, 대가리 믿고, 불안한 인기마 6번 어메이징 위즈는 꺾고, 자, 제대로 된 한방, 여러분들께 선물해드릴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 자, 6경주, 시원하게 한방 갖다 박을 테니까.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다음 세 번째 승부처, 8경주입니다. 혼합 4군으로 열리는 1200. 별정 B형입니다. 자, 오늘 8경주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예측권 20장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최대 승부, 한배 타고 시원하게 상한깜방 때리러 가는 그런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혼합 4군 1200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혼전입니다. 이번 경주 혼전인데요. 현장에서 어떤 놈이 대가리로 팔릴지 모르는 그런 혼전성 접전입니다. 자, 일단은 1번 썸봄 인코스 2점에 직전에 여유로운 걸음 보여줬고, 자, 이번에 이제 레이팅이 꽉차 있죠. 이빨 때리고 올라가야 되겠는데요. 자, 부담 중량이 57kg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마필이고, 박태종이가 데뷔 2전 차에 입상에 성공을 일궈낸 그런 마필입니다. 요번 경주 방춘식이로 기승기수가 바뀌었고, 뭐 1조 마방에서 방춘식이한테 서비스 한구를 한번 안겨주는 것 같은데요. 자, 다음에 능범식 앞선 선행 선임 능력 보여줬던 김용근이의 5번마 메디치 스토리. 자, 이 메디치 시리즈가 상당히 강단이 있게 그래도 자기 기본 걸음들은 다 띄워주고 있죠. 자, 5번마 메디치 스토리 이마필 역시도, 자, 능검시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자, 외곽에 뛰어본 경험 있는 마필 중에는, 자, 송대철이가 데뷔 전부터 입상에 성공을 했던 11번마 맥스런이라는 마필이 있죠. 자, 외곽에서 가마치기. 자, 요번 경주 이게 선행은 편하게 못 가겠지만, 자, 이마필은 능검시 모습 이미 따라가도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선행을 못 가도 걱정할 이유는 없겠다. 자, 1번, 4번, 5번, 11번입니다. 자, 그 외에도, 자, 재검받고 나오는 3번만 문학서부의 훈련시 모습 예사롭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박현우 기수의 10번만 카일룸 제왕이라는 마필도, 자, 공백 이후 재검받고 나오는데, 자, 이 마필은 앞선 마필들 무너지면 곧바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10번마 카일룸 제왕까지, 자, 이게 입상권에 다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자, 놓고 때릴 대가리도 있고 불안한 인기 마필도 있고,
눈에 빤히 보이는 그런 마필이 아닌, 자, 조철만의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을 놓고 시원하게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어떤 놈한테 걸려도 요번에는 아마 현장에서 배당판의 대끼리가 한 적게 나와도 한 7배, 많이 나오면 10배 가까이 나올 만한 그런 혼전으로 보입니다. 한 7배에서 10배 대끼리도 기본 배당은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죠. 적중만 하면 한구라 하는 거다. 자, 8경주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달러박스. 자, 최대 승부처럼. 자, 여러분들과 함께 상한가한방 때리러 갈 테니까. 자, 8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다음 이어지는 승부처 9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 1200 핸디캡이고요. 자, 요번 9경주도 역시 달러박스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야, 요번 9경주 역시도 어떤 놈이 어떻게 대가리 팔일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2번마 정문 서미트부터 해갔고요. 5번마 원더풀 헤네시, 6번 매니 챔프, 7번 헥삭스, 8번 머니시당, 2, 5, 6, 7, 8. 자, 여기에 3번마 영화즈 플라잉도 좀 팔리고, 공백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경주 갖는 10번마 위닝 블레이드도 좀 팔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요거 8경주하고 비슷고래한 그런 경주인데요. 자, 요거 8경주 메인 승부로 한방 먹고, 9경주 역시도 조철의 달러박스로 좀한방 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단거리 1200, 믿어 못 믿어, 갖다 선행으로 조지고 나갈, 인코스 이점 있는 2번마 정문 서미트. 자, 정준이가 직전에 호흡을 좀 맞춰봤던 놈이고요. 역시나 또 김영근 기수죠. 승부전 맞이하긴 했습니다만은, 부담 중량 감량 이점에 최근 늘어난 걸음, 조싯발이 바짝 올랐고, 꾸준하게 띄워주는 마필입니다. 매니 챔프, 신영철이가 올라간 매니 챔프. 자, 문세영이 대타로 신영철이가 올라갔는데, 열심히 탈 것으로 보이고. 자,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요놈은 체형이 또 상당히 좋더라고요. 자, 부담 중량 감량 이점도 있고 승군전이라서 훈련도 잘 해놨고. 자, 무엇보다 기승기수가 또 안토니오 기수입니다. 7번 헥삭스. 거기에 또한 마리 보면은 이제 4군 적응을 해가는 8번마 머니시장이라는 마필도 총알같이 빠른 선행력인데, 자, 안쪽에 2번마 정문 서미트 같은 거 제끼고 나가면 이현종이가 기습 선행으로 또한 바퀴 돌수 있는, 자, 요런 마필들입니다. 자, 이 중에 놓고 때릴 달라박시가 한 마리 있는데요. 자, 요번 경주에 외곽 게이트에 있는 8번마 머니시장이라는 마필이 현장에서 요거 상당히 인기 마필로 팔릴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불안한 인기 마필 하나 여러분들께 꺾어드리고 가는 마필 말씀을 드리면, 자, 바로 8번마 머니시장. 뭐 4군 적응을 하고는 있는데, 암만 적응을 했어도 일단은 그래도 선행을 가야 잘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불안한 인기마 한 마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8번마 머니시장. 자, 요 놈은 불안한 인기마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네 번째 승부처, 네 번째 승부처 달라박 승부 9경주. 자, 요번 경주도 배당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8경주에 이어서 9경주도 달러박스 승부로 한방 시원하게 지져드리겠습니다. 자, 9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10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 1400 별정 B형 경주고요. 자, 요번 10경주. 자, 요번 경주는 찍어먹기 한방 예측권 20장. 자, 딱 걸렸다. 자, 이거는 쌍승시까지 때리고 들어올 대가리. 자, 오늘 용근이가 조철 눈깔에 많이 걸려 있는데요. 자, 6번마 블루케이죠. 6번마 블루케이.
직전경주 승군전 맞아서도 잘 뛰었습니다. 2착인데 얘가 뭐못 뛰어서 2착이 아니고 상대 마필들이 좀잘 뛰었다. 주폭이 좋습니다. 이번 경주 이놈 6번마 블루케인은 한 발로 뛰어도 왔다. 자, 요놈을 놓고 제대로 한방 압축으로 해서 찍어먹기로 들어가는 10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일단은 김덕현이의 인코스 이점이 좋은 1번 마 만세가 있고 어부지리 취입. 자, 요거 1400m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선행마의 무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6번 마 블루케이가 앞선을 정리하면 나머지 선행마 필들은 퍼다덕거릴 수가 있죠. 자, 조제로 기술이긴 하지만 5번 마 싱싱장수가 있고 배고픈 이철경 기수가 기승을 하는 최근 연투 때리고 있죠. 문성혁이가 연투를 때렸는데 자, 이번 경주 이철경이로 바꿔놨습니다. 33조. 자, 7번 마 금성에이스 거기에 자 휴양 갔다 와서 바로 두 번째 갔다 때렸죠. 안토니오기 스태워가지고 자 10조 정호익 마방에서 감량기수 임다빈 기수를 태우는 8번 마 동쪽 글로리 이놈도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거기에 이거 능력은 있는 놈인데 과연 49조에서 승부하겠느냐. 10번 마 페더럴 킹 부담 중량이 57kg까지 올라갔는데 아무튼 기본 능력상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 마 페더럴 킹이다. 뭐 이외에도 뭐 어부지리 노릴 수 있는 2번 마 화려 기승기수가 무섭죠. 박으른 기수. 거기에 이놈도 어부지리 취입 가능한데 4번 마 펀치파워. 자, 이런 마필들이 어부지리를 또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10경주입니다. 자, 6번 마 블루케이 쌍승식 머리까지 그냥 왔다. 대가리 놓고 자 예측권 20장.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조철의 주특기죠. 불안한 인기 마필들 너덜너덜한 거 싹 꺾고 찍어먹기 때리고 바치기로 한방 정리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딱 한 놈 조철의 눈가리에 딱 걸린 놈 한남이다. 자, 6번 마 블루케이 놓고 고놈에다가 한방 예측권 20장. 자, 1000만원 상한감방 시원하게 찍어먹고 오겠습니다. 자, 6대가리 놓고 두 번째 메인 승부 10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자, 마지막 메인이죠. 마지막 경주 마지막 메인입니다. 자, 12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 1800 별정 B형 경주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자, 오늘은 달러박스 승부도 있지만 찍어먹기 승부가 더 많습니다. 뭐 어려운 경주 말고 대가리가 확실한 경주에서 불안한 인기 마필 꺾고 찍어먹기로 들어가는 승부처가 더 많다. 자, 이번 세 번째 메인 승부 12경주 역시도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입니다. 자, 역시나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추천드리는 대가리. 자, 2번 마 행복 왕자입니다. 자, 역시나 또 김용근 기수인데요. 요번 경주 2번 마 행복 왕자도 현장에서 물론 인기 마필로는 팔리겠습니다만은 자, 나머지 마필들 뭐 3번 마 플래시데트라든지 9번 마 수리수리마 11번 마 문학 엠파이어 뭐 이런 마필들이 다 엎치락 뒤치락 팔리기 때문에 평균 배당은 분명히 높게 형성이 될 거다. 자,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자, 2번 마 행복왕자. 자, 승문전 맞았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여유로운 모습이었고 걸음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2번 마 행복왕자.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의 쌍복 대가리입니다. 자, 행복왕자.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요거에다 붙여서 상한감방 어디다가 때려 먹을 거냐 이거죠. 자, 3번 플래시제트, 9번 수리수리마, 11번 문학엠파이어. 자, 3번 마 플래시제트는 계속 이 샘편성에서 싸워왔습니다. 자, 이제 적정거리 만났고 1800 상대도 좀 치수도 내려왔고
선취입전개가 자유로운 9번 마 수리수리마. 송재철이하고 합을 다 맞춰 본 놈이고, 직전 경주 승군전에 적응 한번 했던 11번 마 장추열이의, 자, 문학 엠파이어. 아, 군대 갔다 온 장추열이. 자, 요것도 무조건 강승부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런 마필들 이외에, 박병윤이 떠올리죠, 이거. 박병윤이 38이죠. 하지만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따라 붙는다면, 자, 1번 마, 말리부진저. 자, 말리부진저. 자, 이 마필 있고. 자, 외곽에 늘어난 경주거리가 반가움. 안토니오기수의 12번 마. 대군의 창 같은 것도, 놈들 얼레벌레 하면 뒤에서 바로 뒤통수 치고 날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2번 마, 행복 왕자. 요 놈을 놓고 과연 어떤 놈에다 갖다 때릴 것이냐. 자, 요것도 조철의 눈가리에 딱 걸린 한 놈, 상한가짜리 한 방, 시원하게 찢어 먹겠습니다. 오늘 조철의 승부처, 아주 큰 배당을 노리는 그런 경주는 없지만, 짭짤한 중배당입니다. 짭짤한 중배당, 남들이 얼레벌레, 긴가민가, 덜 팔리고 안 팔리는 말에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가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질하기도 좋을 거고, 배당도 짭짤할 거고, 아마 재밌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2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찍어 먹기 한 방. 장학 한방 가자. 자, 세 번째 메인 승부까지 해서, 자, 토요일 과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제주교차 오늘은 4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오늘 뭐, 어제 금요일 경마에서도 마찬가지고 조철의 제주 경마 잘 마치고 잘 먹습니다. 자, 오늘 제주 4경주 제주 4경주 압축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압축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주중에 월요일날 조철 스타일 라이브에서 아마 이거 제주 이산 전문위원이 추천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김홍건이가 기승을 한 12번 마 한백 챔프 강축입니다. 뭐 외곽으로 밀려 있건 말건, 자, 능력상 대가리 마필이다. 12번 마 한백 챔프 외곽에서 갈아엎고 선행 나갈 수 있고 따라가도 되는 12번 마 한백 챔프 놓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데, 자, 어디에다 한방 때릴 거냐, 이거죠. 일단, 전현준이의 7번 불멸의 신화, 8번 백전 불태. 전현준이가 직전 경주 아쉬운 전개가 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칼 갈고 나옵니다. 8번 마 백전 불태라는 마필도 강수환이가 선행 조지고 나가서 의지 만땅으로 버티는 그런 그림으로 나오고요. 자, 열둘 대가리에 7번, 8번이 좀 팔리고, 이 안쪽 애들도 만만치 않아요. 기승기수 교체하고 나오는 4번 마 영웅군단, 인코스 2점으로 들어간 2번 마 정우일품, 그다음에 휴양 갔다 와서 상태 괜찮아진 감량 2점에 6번 마 6탄 왕자. 이런 마필들이 다한칼 가능한 그런 후차권 마필들인데, 자, 12번 마 한백 챔프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구멍수 많이 못 가져가죠. 자, 깔끔하게 때리고 바치기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 12번 마 한백 챔프를 대가리로 놓고 제대로 한방 찍어 먹는다.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 6경주입니다. 제주 메인 6경주. 이번 경주도 강력한 대가리 마필이 있죠. 5억 짜리 마필입니다. 5억. 자, 3번 마 오라스타. 4연승 때리고 있는데, 지난주엔가요? 초시대가 2착으로 연승이 깨졌죠. 초시대하고 오라스타 서로 쌍벽을 이루는 그런 마필이었는데, 자, 요번에 이제 승군전 맞은 3번 마 오라스타. 경주거리가 좀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경주가 취소되는 바람에, 어차피 승군전이죠, 그래도.
자, 이거 여러분들 뭐 꺾어 베팅 하겠습니까? 소액으로 장난하는 베팅 아니면 자, 3번 마 오라스타 긴말안 하는 대가리 마필로 인정을 하고요. 자, 요거 문제는 이제 후차권 싸움입니다. 아주 후차권이 난전이고 드글드글합니다. 기생기수 교차한 1번 마 불빛 영웅, 약한 상대로 내려온 2번 마 한라신화, 취입 전개 좋은 김대현이의 4번 마 신의 장군. 자, 요것도 기승기수 교체해놓고 곽영남이 감량에 선행으로 갔다 한번 조지고 나갈 기세 보이는 7번 마 특등 대부. 그 다음에 직전에 좋은 모습 보였던 두 놈이죠. 8번 유수 히어로, 9번 헌마 공신. 아주 후차권도 니가 가니 내가 가니 아주 드글드글합니다. 자, 바로 이런 경주가 조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 없는 놈들은 좀 꺾어달라. 이럴 때 조철이 필요한 거고, 이럴 때 예상가가 필요한 거죠. 자, 3번 마 오라스타 놓고, 자, 이놈저놈 다 팔리지만, 자, 싹 꺾고, 조철 스타일로 깔끔하게 때리고 바치기로 이것도 찍어먹기 한방 정리하는 메인 경주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짭짤한 배당에 환수 좋게 짭짤한 배당으로 아마 찍어먹기 들어갈 겁니다. 현장에서 배당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사전 인기도를 봤을 때 분명히 이놈저놈 이거는 배당이 빵꾸가 나게 돼 있기 때문에 두 방이나 세방 정도 깔끔하게 때리고 받치기면 충분히 메인 승부로 가능하다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자 요번 6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제주교차 메인 승부 6경주. 자, 요거는 무조건 자신있게 한방 찍는다.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무조건 한배 타고, 자, 여러분들과 함께 최대 승부처로 제주 6경주 멋지게 상한 방할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11월 7일 토요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승부처 공지해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6, 8, 9, 10, 12. 3, 6, 8, 9, 10, 12. 제주교차는 4경주와 6경주고요. 그중에 메인 승부가 8경주, 10경주, 12경주. 제주교차는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조철 스타일 유튜브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자,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만관의 한구라를 할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좋은 마음들 되시고, 자, 요거 유튜브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하나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조철은 내일 또 오늘 밤에 조금 모자른 거 준비 잘 해가지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